형님 맞지? 어디야? 뭐 하는 겁니까? 아이고 배고파라. 같이 못 먹어줄 거면 냄새나 풍기지 말든가.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잔뜩 묻혀오고 무슨 룸메이트가 저렇게 매정하냐. 아 배고파 죽겠네. 집에 밥도 하나도 없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혼자 고기 먹으러 가면 청승맞아 보이겠지. 이럴 때 같이 먹어줄 수 있는 룸메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왜 갈빈 1인분은 안 파는 거지? 갑시다. 가요. 그러고 갈 겁니까? 왜요? 이상해요? 그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? 역시 취향이 그래서인지 참 섬세해. 이 제비 같은 놈 너냐? 우리 마누라 꼬시려고 한 놈이? 네? 네? 우리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? 이 아가씨가 진짜 정신 좀 차려요. 예? 이 자식 제비야. 여자 등쳐먹는 놈. 우리 진아씨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? 이 아가씨가 진짜 좀 전에 우리 마누라한테 수작 뿌리는 거 내 손으로 똑똑히 봤다니까. 똑똑히 본 게 그거면 그 누나에 감고 다니시죠. 이 자식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당당하구나 이 자식. 뭐? 뭐? 어디서 이게 확실히. 아, 아니라니까요. 이 남자는 게이라고요. 게? 에이씨 아니라도 자꾸 자꾸 아니라도. 내가 그놈의 게이소리 그만하라고 몇 번을 당부했어요. 미안해요.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못 가려요? 이봐요 박혜인 씨. 미안해요 신우 씨. 내가 또 약속을 하겠네요. 나는 신우 씨가 어디 걱정돼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진우씨 개인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. 내 등신이에요. 내 바퀴 이 등신. 안 끼고 안경도 안 껴서 앞이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여자 내 구조면 진짜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. 밖에 있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지. 아이구나. 그래서 봤어? 아이 내가 그때 렌즈를 또 안 꼈지 뭐냐. 아휴 그래도 볼 건 다 봤지. 어땠어? 뭐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. 적당히 근육도 있고. 그럭저럭 그런 거 말고 그럼 뭐 그거 이거 있어. 야 그거? 이 안 아줌마 그게 왜 궁금해? 아이 어땠어 빨리 말해봐. 글쎄 이만했나? 이만해? 아이고 늦었는데 조심해서 가. 나 요즘 위험하다 진짜. 우리 얘기 들었나봐. 설마 그치? 못 들었을 거야.